전 세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걱정하는 가운데 과거에 이 전쟁을 예언한 예언가가 있었으며 비단 이 상황뿐만 아니라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예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국제정세에서 한국은 과연 어떻게 될지도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예언가들이 어떤 예언을 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재조명하며 현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519년 전인 1503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의사이자 천문학자인데요. 그는 프랑스 혁명부터 나폴레옹 히틀러의 등장, 제2차 세계대전, 달 착륙, 9.11 사태, 케네디 대통령 암살 등을 맞춘 대표적 예언가입니다. 그는 1555년 자신의 예언을 담은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2022년 유럽 전쟁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2022년 봄 유럽 주변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그러면서 파란 머리는 하얀 머리가 될 것이다. 양쪽 모두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다. 프랑스는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예언을 접한 이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과 일치한다라고 입을 모았죠. 몇십 년전 혜성처럼 등장해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았던 예언가 존 티토도 비슷한 내용의 예언을 했었습니다. 존 티토는 러시아가 나토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발칸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한다고 말했었는데요. 실제로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실제로는 발칸반도는 아니지만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한 바 있죠. 또한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2021년과 2022년 현재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과 크림반도에 대규모의 병력을 집결시킨 상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사태가 격해지면서 향후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제3차 세계대전을 예언했던 예언가들의 말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예언가로 보어 전쟁, 제1차 세계대전, 대공황, 영국 다이애나 비 사건,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을 맞춘 이력이 있는데요. 그는 미래에 발발한 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래에 인류에게 세 번째로 일어나는 커다란 전쟁이 시작된다. 이때는 매우 무서운 전염병도 창궐하게 될 것인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분쟁이 폭발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난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이 연합하여 러시아와 싸우게 되는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것이다. 전 세계가 전쟁의 광풍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는 인류에게 매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때 위아래로 파괴의 씨앗을 뿌리는 무시무시한 전기 광선 무기가 생겨나게 된다. 이 전쟁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세르비아의 예언가 미탈르 타라비토 역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맞췄고,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 티토의 등장, 유엔의 설립 등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장 크고 화가 난 이가 가장 강력하고 분노한 이를 공격할 것이다. 이 전쟁이 시작될 때 대군이 하늘에서 싸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과 물에서 싸우는 이들이 더 나을 것이다. 사람들이 전쟁을 할때 과학자들은 이상한 포탄을 개발한다. 그것은 폭발하며 모든 이들을 해치는 대신 잠들게 하고 깨어났을 때 이성을 되찾게 해줄 것이다. 독일의 예언가인 마티아스 스톤버거는 독일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릴 만큼 세계에서 벌어진 중대한 사건들을 놀랍도록 정확히 예언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은 물론 히틀러와 나치 세력의 등장과 패망, 대공황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겪게 될세 번째 전쟁을 예언했는데요. 예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을 결정짓는 세 번째 세계적인 대화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때 완전히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게 된다. 이전에 모든 전쟁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루 만에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이 눈을 크게 뜬채이 재앙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할 것이며, 이에 대해 알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은 침묵한다.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라지게 되고, 지구의 많은 곳이 거대한 요지가 될 것이다. 3차 대전은 많은 나라들의 끝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독일의 예언가 알로이스 이를 마이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공습 지점, 실종자의 위치 등을 맞췄는데요.
그는 자신의 예언 능력으로 경찰의 범죄 수사를 돕기도 했는데 심지어 자신이 숨지게 될 연도까지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에 새로운 중동 전쟁이 갑자기 발생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전투는 발칸 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다. 전쟁은 동틀 무렵인 새벽에 시작되어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독일과 유럽을 침공한 것은 러시아 군대다. 즉시 큰 바다를 건너서 보복이 온다. 퀼른 근처에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된다. 라인강에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반달을 본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위 예언에서 큰 바다를 건너서 보복하러 온다는 대목은 미국의 군대가 유럽을 돕기 위해 온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반달은 핵폭탄으로 인해 만들어진 핵구름이라는 주장도 있죠. 그리스 정교회의 수도사였던 엘더 요셉은 종교인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정교회의 성인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기도 했었죠. 그가 남겼던 예언록이 그리스의 한 수도원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의 외침은 불가리아로부터 온다. 그리고 곧 러시아가 갑자기 터키를 침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치 물줄기가 솟구치는 것처럼 페르시아 전역을 정복한다. 이어 팔레스타인을 향해 큰 저항 없이 나아간다. 그런 다음 서방의 국가들은 먼지로 변한 북쪽 국가들의 문제에 개입한다. 그리스를 침공했던 크게 분노한 곰은 터키에서 방어를 하고 터키는 불길로 변한다. 동쪽에서는 한국과 만조리아, 일본과 미국이 진격하여 시베리아를 향해 전속력으로 행군한다. 반면 서쪽에서는 독일이 승리하게 된다. 러시아는 터키와 이집트를 잡고 있기가 불가능해지자 이를 포기하고 떠난다. 끔찍한 전쟁의 첫 번째 단계는 끝난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전쟁이 발발하기 시작할 것이다. 분노에 찬 18개국은 피로 범벅이 된 채 무의식적으로 목숨을 잃을 것이다. 노르웨이의 한 노파는 1968년 어느 날 신비한 환영을 보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노파가 본 환영 중에는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것도 있었죠. 노파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국제관계의 긴장 완화가 있게 된다. 동쪽과 서쪽의 강대국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아주 긴 평화다. 따라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제3차 세계대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전쟁의 모든 것들은 이 전쟁과 비교하면 단지 아이의 놀이에 불과하다. 이번 전쟁은 핵폭탄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염된 공기가 여러 대륙, 미국, 호주, 일본 그리고 여러 부유한 나라들을 뒤덮을 것이다. 부자 나라의 생존자들은 가난한 나라로 도망치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했듯 그들도 우리에게 가혹하게 굴 것이다. 이 밖에도 이오나다 오대사는 제3차 세계대전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보다 작은 한 나라에서는 매우 진지한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2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위대한 전쟁으로 끝날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유명했던 라스푸틴도 배고픈 세 마리의 뱀은 화산재와 연기를 남겨두고 유럽의 길을 따라 기어질 것이고 그들은 하나의 집이 있습니다. 인류를 먼지와 피로 끌고 다니면 그들은 스스로 칼에 의해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의미심장한 예언을 남겼었죠. 미국의 유명한 예언자 사라 호프만도 나는 미국을 침략한 러시아 군대를 보았다. 나는 그들을 보았다. 주로 동해안에 있었다. 나는 또한 중국군이 서해안을 침략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핵전쟁이었다. 나는 이것이 전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 전쟁의 많은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다지 길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세라핀 비리츠키, 크리스토퍼, 엘레나 아이로, 베로니카 루켄 등 수많은 예언가가 제3차 세계대전을 점쳤는데요. 정말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전 세계는 쑥대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일본의 한 예언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는데요. 다름 아닌 한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는 비교적 피해가 적거나 거의 없을 거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파병을 보내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그 나라들에는 피해가 최소한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제3차 세계대전 이후 절대적인 핵심 국가가 될 것이며 한국에서 성형 군자가 부지기수로 나와 전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구촌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예언가들의 말처럼 정말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될까요?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